네, 여드름은 결국 모공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여드름 흉터는 무엇이고, 치료는 왜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여드름 흉터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모공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모공이 넓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여드름 흉터 중 아이스피스카, 즉 아이스픽 양 흉터가 대부분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드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드름은 결국 모공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웨지 형태로 날카롭게 바늘로 콕콕 찌른 형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아이스피스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스피스카를 그냥 모공이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드름 흉터는 무엇이고, 치료는 왜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여드름 흉터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흉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여드름 흉터 치료 편에서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일반 분들이 여드름 흉터로 생각하는 것은 여드름 불금증, 여드름 색소침착, 여드름 함몰 흉터, 여드름 비후성 흉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 함몰 흉터를 말하는 것인데, 크게 첫 번째, 바늘로 콕콕 찔러서 들어간 것과 같이 생긴 아이스픽형 흉터, 영어로 아이스픽스카. 자, 두 번째, 박스 모양으로 함몰된 박스형 흉터, 자, 영어로는 박스카. 세 번째, 웅덩이처럼 완만하게 함몰된 롤링형 흉터, 롤링스카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 치료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원들이 전후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는 케이스는 당연히 여드름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의 잘 치료되는 흉터 부위에서 치료가 들어간 경우들이 많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드름 흉터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의 모양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의 같은 위치에 같은 깊이 정도라는 같은 조건이라면, 롤링스카, 즉 롤링형 흉터가 아이스픽스카와 박스카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핀으로 찌른 형태의 아이스픽형 흉터도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 호전된 것 같지 않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 흉터 모양별 치료 내용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재생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피부 재생 능력이 차이가 날수 있고,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가 피부 재생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드름 흉터 치료 때는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홍조 등의 다른 기저질환의 여부입니다. 자, 홍조와 같은 혈관 확장이 되어 있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치료를 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붉음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래 갈수 있습니다. 또한 켈로이드성 피부인 경우에도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는 경우에 고려 사항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혈관 확장이 많은 경우 환자분들이 피부가 빨개지는 것이 흉터 치료를 해서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자, 아닙니다.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안에 있는 혈관이 비치면서 피부가 빨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 치료 때 그런 와전된 내용으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뒤에서 이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프락스를 쓰면 피부가 얇아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드름 흉터 치료 전에 겉부터 내는 현상들이 평소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뒤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드름 흉터는 결국 모공 아래 피지샘에 염증이 생겨서 얘네들이 저절로 터지거나 손으로 인해서 터지거나
건드려서 주변의 살까지 같이 함몰된 상태입니다. 결국 얘네들을 채워주는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여드름 치료인데, 자, 이 함몰된 피부들은 무슨 뭐 지점토로 무슨 들어간 부분을 메꿔준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을 줘서 이 부분만 살이 원래 정도로 차오르게끔 하는 것이 원리이죠. 자, 박스형 흉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 고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만일 이러한 경우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박스형 흉터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섬유화된 조직들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들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섭시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끊어주기만 하더라도 살짝 윤기가 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안쪽으로 한몰이 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형태로 보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안에 테두리가 너무 날카롭게 되어 있는 한몰 흉터라 눈에 너무 띈다 하면 테두리 부분을 좀 완만하게 다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다듬는다고 해서 범위가 더 넓어지면 오히려 범위가 넓은 롤링형 흉터 꼴이 되어서 치료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시술자의 선택과 실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쪽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뭐 프락셀이나 니들 RF 장비, MTS 장비, 그리고 도트 필링이나 크로스와 같은 화학적 박피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장비들은 일반 분들이 절대 아실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원리인데 안쪽에 함몰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줘서 새살이 차오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안쪽으로 당기고 있는 힘을 끊어줘서 위쪽으로 살짝 윤기가 되게 하던, 두 번째, 테두리를 완만하게 깎아주던, 결국은 세 번째 과정, 즉 안쪽에 함몰된 부분에 자극을 줘서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프락셀, 니들 RF나 MTS나 도트 필링이나 크로스와 같은 화학적 박피술 등등등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프락셀 시술을 한 다음에 얼굴이 빨개져서 오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피부가 얇아졌대, 프락셀을 하면 피부가 얇아지나 봐, 그래서 안에 혈관이 막 비쳐서 빨개지나 봐, 무조건 안 해야 한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모든 흉터 치료에 프락셀 치료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 제가 여드름 흉터 치료 종류에 대해 다시 다루겠지만 프락셀은 프락셔널 레이저 중에 하나의 상품명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피부의 윗부분까지 제거하면서 들어가는 첫 번째 어블러티브 방식과 피부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피부 안쪽에 열을 가해줘서 치료가 들어가는 두 번째인 넌 어블러티브 방식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프락셀의 일반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흉터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 등을 진피층까지 만들어줘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즉, 함몰 흉터의 바닥에 살이 차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 일종의 또 하나의 자극을 줘서 우리의 스템셀이 이 자극에 의해서 다시 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흉터 부위에 손상을 줘서 재생을 원래 모양 정도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하는 것이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프락셀 시술을 받으면 정말로 피부가 얇아지나요? 자, 맨살에다가 만일 바늘 여러 개를 막 찌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이 당연히 피도 맺히고 빨개지고 하겠죠. 프락셀의 원리가 뭐라 했었죠? 흉터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 등을 진피층까지 만들어줘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프락셀을 받은 사람들은 흉터 부위에 붉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피부에 이런 열기둥을 만들기 때문에 붉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붉어져서 마치 피부가 얇아져서 안에 피부가 비친다고 느끼는 경우들인데,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실제로 진피층의 열기둥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와 주변의 정상 피부의 데미지로 인해서 혈관 확장이 유발돼서 빨개지기도 하고, 자, 두 번째,
또한 너무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들어간 경우에도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계속 빨개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안면주사나 홍조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열에너지가 들어가는 시술이 들어가면 붉어지는 현상이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자, 근데 이것이 여드름 필터 치료가 들어간 피부의 진피층의 두께가 막 전체적으로 얇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피부과 전문의들이 여드름 필터 치료의 핵심으로 두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치료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피부의 궁극적인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진피층의 리모델링이 유발될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럼 흉터 치료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혹시 혈관 확장될까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무조건 약하게만 치료한다면 함몰된 부분에 새살이 차오르게 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반대로 너무 강하게 들어가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므로 그 최대한의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 가깝게 치료 레벨을 어떻게 각각의 환자별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전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하게 되면 눈, 코, 입만 빼놓고 데칼코마니 하듯이 우리가 얼굴 좌우가 다 시뻘겠는데 최근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의 흐름은 흉터가 있는 부위를 제외한 정상 피부에는 최대한 레이저의 데미지를 적게 주자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드물게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다거나 혈관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도 결국은 안에 들어가는 열에너지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흉터가 좋아하는 저야하므로 어떻게? 최대한 여드름 흉터가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드름 흉터 치료 중에 여드름 흉터의 종류에는 무엇이고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는 무엇이며 프락세를 받으면 정말 피부가 얇아지는지 앞으로 흉터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여드름 치료 2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